본 게임은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러스 해커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이라는 스팀 게임입니다. 들어가죠? 이 게임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케이스케라는 캐릭터가 아이디를 해킹당해서 자신의 해킹당한 아이디를 찾기 위한 여행을 담은 게임입니다. 해킹당한 아이디를 찾았는데 내 아이디를 누가 쓰고 있었죠? 오늘은 이 게임 속 초궁극체 디지몬들을 볼까 합니다. 궁극체에서 한 번 더 지난 디지몬들을 이제 오메가몬 같은 디지몬들을 초궁극체 디지몬이라고 합니다. 어감이 굉장히 어렵네요. 초궁극체. 아, 이번에 제가 전혀 모르는 저번 시간에는 듀쿠몬과 이제 왕룡검이라는 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디지몬을 만들었죠. 여러 게임에 나오는 이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약간 다른 게임에서 보지 못했던 초궁극체 디지몬들을 오늘 만들어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보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시피 엄청나게 레벨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은 발두르몬. 이렇게 생긴 디지몬입니다. 궁극체 디지몈이고요. 빛속성에 저는 완전히 처음 보는 디지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연히 만들게 돼서 만들었죠. 진화해보죠. 진화를 할 때는 반초 레오몬. 여기 있는 레오몬입니다. 이 녀석이 필요하고요. 우정이 100%인 반초 레오몬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뒀습니다. 조그레스 진화. 오. 잠깐만. 이상한 게 팔에 붙어 있었는데. 합체를 시키면 이렇게 가지고 있던 스킬도 합쳐지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죠. 아. 이거 팔에다가 지금 재료몬들 박제해놓은 건가요? 아, 이렇게 생긴 디지몬이 나왔습니다. 체력이 350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낮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지능에 제가 능력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어떤 능력치인지 찾아보죠. 도감을 봐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찾는데 조금 걸립니다. 어디 재료가 누구였죠? 레오몬. 여기 없죠? 대체 레오몬은 어디서 탄생하는 디지몬일까? 레오몬 어딨니? 너니? 역시! 여깄다. 이게 반초 레오몬의 만렙 기준 스펙입니다. 데미지 2220, 뭐 공격력 2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력은 이제 2500, 공격력 250, 이제 250 기준으로 이제 엄청 높은 편에 속하고요. 200이면은 이제 평범하게 높은 편, 그리고 200 이하면은 이제 약간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궁극체 기준으로. 완전체면은 이제 150 정도면은 높은 편으로 봐요. 2220으로 체력이, 체력은 사실 좀 높은 디지몬이 별로 없거든요. 2200이면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지도 높고 방어력도 높고 대신 지능은 낮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킬 포인트인데 이거 이런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속도가 좀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이 녀석이 진화해서 카오스몬이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발두르몬 먼저 보죠. 발두르몬 체력 높고 지능이 아주 높고요. 지능이랑 속도가 아주 높고 대신 이제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카오스몬. 아 이거 너무 디자인 카오스하다. 너무 잔인해서 놀랐습니다. 아, 카오스몬은 체력이 1200. 굉장히 낮네요. 이렇게 낮은 초궁극체 디지몬이 있다는 걸. 그리고 공격력이 300입니다. 아 300이면은 저는 처음 봅니다. 엄청 높네요. 물리 공격력이 300이고 마법 공격력도 250이나 돼요. 필살기는 두 가지가 있네요. 주는 데미지가 30% 증가하지만 받는 데미지 30% 증가한다. 종이짱이고 방어력도 적고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이제 치우쳐 있는 디지몬이네요. 한번 스킬을 좀 보죠. 너무 충격적인 디자인이야.
스킬은 패왕 양단검. 한 마리에게 위력 150의 물리 공격을 줍니다. 이제 위력 150 정도면은 이제 아주 강한 궁극체들만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130 정도가 보통 평균입니다. 데미지가 변화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오로라 블래스터. 마법 공격. 마법은 이제 물리보다는 약간 이제 개수가 조금 낮습니다. 한 체에게 120의 마법 공격을 하고요. 스테이더스 상승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소비량은 꽤 낮아요. 보통 이제 초궁극체면은 40에서 50 가까이 드는데 20에서 25입니다. 다른 거 보죠. 다음은 파워드라몬을 볼 차례인데 그 전에 다크드라몬을 보겠습니다. 왜냐? 다크드라몬은 합체 진화인데 얘도 반초 레오몬이 들어갑니다. 자, 같이 어떤 합체를 또 하는지, 레오몬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죠. 아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합체 뱅글뱅글 도전 과제로 2대 혼돈이라는 게 깨졌습니다. 아, 8만 다르고 똑같잖아. 체력이 약간 높지 않나요? 아까 350작이었죠. 마법 공격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격형이고요. 공격형은 이건 제가 준 개성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패시브는 똑같네요. 데미지가 패왕 양단검, 이제 물리공격 아까랑 똑같죠? 다크 프로미넨스, 이쪽 팔에 생긴 게 생겼네요. 아, 이게 패왕 양단검이구나. 아, 너무 너무 잔인한데. 눈동자라도 없애줬으면 좋겠어, 얘처럼. 적 한 체에게 어둠 속성의 특대 위력을 가진 지력 관통 공격을 합니다. 50% 확률로 액정화를 만듭니다. 여기 이제 생소한 표현들이 나왔죠. 액정화는 캐릭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무력화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약간 이제 하스톤의 변이처럼 좀 이제 작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들고 작아지면은 이제 스킬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성의 특대 위력 지력 관통 공격. 이제 관통 공격은 방어력을 무시하는 공격이고요. 특대는 좀처럼 없습니다. 좀 이제 강한 위력은 있는데 여담이지만 듀쿠몬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한 위력이었고 알파몬이 특대였죠. 특대면 이제 가장 높은데 해당을 하는 관통 공격이네요. 그런 것 치곤 지능이 엄청 낮은 것 같은데 보죠. 이것도 합체가 돼서 스킬이 합쳐졌죠. 어디 이렇게 합체된 녀석들은 아래쪽에 나옵니다. 아, 약간 다르네. 눈동자 눈동자가 약간 다르네요. 예, 카오스몬이었죠. 카오스몬은 맥스시 체력이 이제 1670 이고요 데미지가 400입니다 엄청 높네요. 속도도 247이면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데미지가 400이네. 너무 충격적인 데미지인데. 400이란 데미지를 처음 봅니다. 알파몬 왕룡검이 228이고 그리고 황제 드라몬 이제 팔라딘 모드라고 하더라고. 얘가 200. 듀쿠몬이 267. 듀쿠몬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267인데 얘는 무려 382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관통 데미지, 물리 관통 데미지가 없는 건 좀 흠인데 지능 특대 위력 데미지가 있는데 시력 자체는 128이고요 약간 좀 특이하네요. 정말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몬이 나왔습니다. 아, 오메가몬도 볼까요? 오메가몬은 지왈트가 있었죠. 오메가몬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디지몬. 아, 얘가 합체하는 디지몬이고 나머지는 진화하는 디지몬인데 합체하는 디지몬 먼저 보죠. 슬레이어 드라몬이 이제 메인으로 쓸 거고요. 거기에 재료로 브레이크 드라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드라몬 같은 경우에는 우정 100%를 맞춰뒀습니다. 자, 세 번째 합체. 오늘만 세 번째 합체. 둘 다 아주 강해 보이는 디지몬이죠.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액자몬. 액자몬은 이 게임에서 이제 적으로 한번 나옵니다. 엄청 거대하게 나와서 로얄라이츠를 이제 거의 대부분의 로얄라이츠를 혼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군요. 체력 1200에 공격력이 이제 가장 높은 것 같죠. 스킬로는 펜드래건즈 글로리 한 체에게 145의 물리공격력. 별로 안 세네요. 초궁극체인데 개수가 일단은 150이 아니고요. 특별히 상태 이상 같은 걸 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제 50짜리 기술이 있네요. 드래곤닉 임팩트. 적 전체의 불속성 위력에 100이 물리공격을 하고 넉백이 발생합니다. 넉백은 이제 턴이 미뤄지는 걸 겁니다. 전체 100 물리공격이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건데 블랙어그레이몬도 10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칼라드 볼고 명중률과 회피율이 5% 상승하고 크리티컬 발생률이 10% 상승합니다. 합체해서 또 스킬 왕창 생겼죠? 자, 열심히 지어 나갑니다. 아, 속이 안 좋네 좀.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액자몬 체력은 2270으로 높은 편이고요. 데미지는 좀 낮네요. 228. 아, 그래 228이면 꽤 높은 편이죠. 초궁극체라서 워낙 이제 기대값이 높을 뿐이지. 방어력도 188이면은 아, 솔직히 그렇게 높진 않네요. 속도가 근데 빠르네요. 덩치가 굉장히 커서 오히려 느리고 튼튼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제 방어력이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족이 데이터로 돼 있는데 백신이랑 바이러스는 강한 디지몬이 많은데 강한 데이터 디지몬은 별로 없는데 정말 이제 잘 나와줬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합체시키는 건 다 봤네요. 다음으로 다음 디지몬은 이렇게 네 마리가 되겠습니다. 파워드라몬. 제가 가장 재밌게 즐겼던 디지몬 월드의 최종 보스인데 이 녀석도 진화를 하는지 몰랐네요. 이제 기대가 되고 여기 이제 짝대기로 되어 있는 애들은 타입이 없는 녀석입니다.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 없는 녀석. 위부터 보죠. 초궁극체 디지몬은 진화 조건이 보통 이제 70에서 80 정도였는데 얘는 이제 그냥 50입니다. 진화 조건이 굉장히 낮네요. 재능도 20밖에 안 되고요. 이 로얄라이츠라고 이제 강력한 디지몬들은 재능 80을 요구하고요. 약간 이제 다른 강력한 디지몬들은 재능을 40을 요구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20이에요. 약한 궁극체를 만들 때 20이 필요한데 이제 한번 진화시켜보죠. 조그레스가 아니라서 혼자 회전하죠? 빙글빙글빙글빙글 파워드라몬 진화. 카오스 드라몬. 소비 메모리가 20입니다. 이제 약한 궁극체가 18, 파워드라몬이 18이었습니다. 이제 워그레이몬이 20, 그리고 이제 로얄라이츠 같은 디지몬들이 22, 그리고 초궁극체가 25인데 얘는 그냥 궁극체네요. 초궁극체가 아니라. 능력치는 봐야 알겠고 체력이랑 뭐 그냥 무난한데? 적 전체에게 115의 물리공격을 줍니다. 방역으로 115면은 좋죠? 괜찮네요. 카오스 드라몬. 디스트로이어드 훅. 적 한 채의 전기 속성에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 공격. 강한 위력이면은 특대보다 낫죠. 명중률 80%고 맹독 상태로 만든다. 관통이랑 광역기가 굉장히 개수가 괜찮네요. 주는 데미지가 20% 상승하고 반 데미지도 증가한다. 광역으로 쓰기 괜찮네요. 넌 두 마리 합쳤는데 스킬 하나만 빼면 되네? 카오스 드라몬. 완전 저는 처음 보는 디지몬입니다. 쭉 궁극체면은 이쪽 라인에 없을라나? 얘가 이제 초궁극체들이 보통 나오는 라인인데 없네요. 20이면은 보통 궁극체 정도기 때문에 여기 있다. 파워 드라몬이 1730에 낮죠. 데미지 227에 디펜스 이제 247. 그리고 이 녀석의 스킬을 무한 캐논은 여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115 광역인데 적중률이 좀 낮습니다. 85%고 소비 인물 18짜리 디지몬이죠. 속도도 낮고 뭐 전체적으로 약한 궁극체 디지몬인데 진화를 해서 카오스 드라몬이 됐습니다. 체력은 2225로 높은 편이고 데미지도 굉장히 높네요. 방어력도 이 정도면은 꽤 괜찮게 높은 편이죠. 지능이 낮고 속도가 느린데 엄청 느린 건 아니고요. 괜찮네요. 데미지 267에 광역으로 115의 데미지. 아주 괜찮은 데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2220에 방어력 230. 튼튼하죠. 괜찮은 디지몬이네요. 장비 슬롯이 두 개인데 장비 슬롯은 세 개에서 이제 하나까지 있는데 장비 슬롯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또 파워 드라몬이죠. 방금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초궁체도 아니었고. 자, 이거는 무려 레벨 99대 진화하고요. 재능도 120. 요구 조건에서 가장 레벨이랑 재능이 높습니다. 볼까요? 여태까지 중 가장 요구가 높은 디지몬. 아포카리몬 소유 메모리 25, 초궁극체 프리. 얘는 지능형 디지몬이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특훈을 시켜서 150이 붙은 수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 속도가 가장 빠르네. 체력도 많아요. 필살기는 다크니스 존 하나. 와, 적 전체에게 444의 고정 데미지. 아, 참고로 444의 고정 데미지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데블몬의 필살기가 200의 고정 데미지입니다. 한 명에게. 이거 뭐 두 배가 넘긴 하지만 패시브 묵시록은 무속성 스킬 데미지가 20% 증가하지만 다른 속성 데미지가 10% 감소합니다. 괜찮네. 고정으로 444. 충격적이다. 좀 약간 튼튼할 것 같은데 의외로. 합체를 안 시켜서 따로 지어줄 스킬이 없죠. 어딨니? 되게 많다 초궁극체. 나 저 디지몬 처음 본데 솔직히 말하면. 어딨나요 얘? 여기 안 계시는데요? 어디다 배치해놓은 거야? 파워드라몬의 진화 아포카리몬. 아, 이게 얘 꼭대기 있는 애 얼굴이구나. 2280의 체력. 그렇게 안 높네요. 기본 체력이 꽤 높았는데 지능이 높고 데미지가 낮고요. 방어력도 많이 낮네요. 대신 속도가 250 가까이 되고 지능이 높은데 필살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살기는 고정 데미지고 이제 다른 속성 데미지가 10% 감소인데 이건 정말 이제 안 좋은 점이죠. 보통 이제 3레벨 스킬 데미지가 105입니다. 그래서 상성에 따라서 50%가 더 들어가서 보통 이제 157이 들어가면은 157 들어가는데 그 데미지가 이제 10%가 빠진다는 거죠. 무속성은 데미지 보정이 약간 더 높고 거기서 개수가 20% 붙어서 근데 무속성이 좀 개수가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특이한 디지몬이 나왔네요. 다음은 누구지? 로제몬은 릴리몬이 진화한 거죠. 이 라일라몬, 펌프몬도 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되게 좀 얘는 그냥 데이터라서 만들고 가져왔습니다. 자, 로제몬 진화. 색깔만 변한 거 아닌가? 쌍두역입니다. 150을 빼도 112가 되죠. 얘가 공격형이니까 그냥 110이겠네요. 110, 90, 110, 190. 아이템 3개 장착하는 거 좋네요. 그리고 초궁극체가 아니라 그냥 궁극체네? 아기상 레이블. 저간체에게 강한 위력에 지력 관통을 하고 지력이네. 참고로 지난 전에는 물리였습니다. 피사이가 50%의 체력을 흡수한다. 50% 흡수면 좋죠. 매턴 체력을 회복하고 흡수 효과로 흡수하는 회복률이 증가한다. 좀 미묘한데 능력치나 한번 보죠.
아, 초공국체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난 공국체가 지나면 다 초공국체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큐쿠몬 지나간 거는 초공국체였으니까. 여기 있네요. 체력 2020이고 2020이면 뭐 적당하죠. 특별히 두드러지는 능신 없습니다. 지력 특화인데, 아, 지력 필살기인데 지력이 가장 높은데 208밖에 안 되고요. 속도도 별로 안 빠르죠. 방어력도 낮고. 얘는 약간 실망입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아, 마지막으로 남은 디지몬은 디아블로몬. 디아블로몬은 이 게임에서 이제 주인공의 친구가 사용을 하는 디지몬인데, 이 녀석도 진화가 있군요. 주인공 친구는 진화를 못 시켰습니다. 엔딩까지. 자, 제 조건 70, 체력이랑 이제 뭐 능력치를 다 보죠. 이 능력치가 써있는데 그냥 레벨만 올라가면은 조건들이 다 차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레벨이랑 재능을 요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구 조건은 레벨링이랑 재능이면은 그 아포카리몬보다 좀 낮은데, 아포카리몬 별로 안 쎘죠? 아, 약간 이제 비주얼이 어떻게 변할지. 왜 이렇게 생겼지? 아이템 하나만 깰 수 있네요. 이건 좀 많이 안 좋죠. 능력치 배분을 내가 개떡같이 놨네요. 얼티밋 플레어, 적 한 체에게 90의 데미지를 3회 입힌다. 공격 후 한 턴 동안 행동 불능이 된다. 파괴 강성 같은 거네요. 그리고 역습, 로얄 라이츠에게 주는 데미지가 50% 증가한다. 이 특성은 알파몬이랑 똑같네요. 로얄 라이츠에게 추가 데미지가 있는 능력이고, 한 턴 동안 못 움직이는데. 아, 내가 그거를 넣어놨나 얘한테? 한번 이제 한 턴 쉬어주고 두 배 데미지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쓰면 연계가 괜찮겠네요. 블랙레인, 전체 110의 데미지를 입히고 20% 확률로 혼란을 만든다. 오, 굉장히 좋네요. 전체 110이면은 정말 좋죠. 능력치를 좀 봐야겠습니다. 체력 2350. 아, 괜찮네요. 높네요. 그 데미지가 300이 넘습니다. 320이나 돼요. 오, 되게 좋다. 데미지 높고 체력 높고 방어력은 좀 낮은데 190이면 낮죠, 솔직히 말하면. 초공국체인데. 근데 이제 속수 종족이 풀이라서 약점 찌르기가 안 당하고, 지능이 낮지만 속도는 좀 빠른 편. 광역으로 110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네요. 얘는 데미지에 몰빵을 했어야 됐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초공체 전부 봤습니다. 아직 슬롯이 조금 남아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만들어서 보도록 하죠. 두 개밖에 안 남았나? 아, 이것도 있네. 이건 이거 이것도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각을 재고 있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궁극체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뿅! 여기까지! 여기까지 유튜브였습니다. 풀버전입니다. 자, 갈까요? 아, 가면 안되지. 디지몬을 추가를 해서 가야지. 개인적으로는 저기 아마게돈몬을 쓰고 싶은데, 아마게돈몬이 굉장히 괜찮네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죠? 아, 약간 평가를 하고 갈까요? 아, 디지몬을 약간 평가를 할까? 이제 짧게 편집된 버전에서는 디지몬을 스킬 쓰는 거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템을 좀 낮춰줘야겠는데? 자, 일단 데려오겠습니다. 합체를 시켜서 그런지 다 짤막짤막해졌죠? 너부터 와. 진짜 이상한 디지몬 많다. 근데 저 VA는 약하다. 그쵸? VA는 확실히 약하죠, 얘는? 얘는 약하고 그냥 카오스몬이 좀 세네. 일단 데려오겠습니다. 만든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뭐하는 짓이죠?
아, 스킬 한 번씩 볼까요? 자, 스킬을 보러 나왔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 다이시다. 다크니스 존 광역 데미지 고정 444 피해. 야. 괜찮은데. 자, 다음. 다음 고객님. 진짜 많다. 다 데려온 게 맞나요? 로제몬을 안 데렸군요. 로제몬은 볼 보고 싶지 않긴 한데. 자. 한번 봤으니까 이 녀석이죠. 얼티밋 플레어 블랙라인 있습니다. 얼티밋 플레어 먼저 보겠습니다. 어우. 아, 둘 다 단일이라서 좀 그렇다. 폐왕 양단검. 우리 레우몬 박제머리가 쏴줄 겁니다. 폐왕 양단검. 오. 자, 한 발 더 남았죠? 오로라 블래스터. 이제 머리, 아까 그 새 머리가 쏴주는 거죠. 우와. 데미지 겁나 세. 자. 너가 다른 액자물, 너가 다른 디지몬이었지. 자, 이거 보기 전에 로제몬 데려오죠. 아, 로제몬 빼놓으면 안 되죠. 딱 아다리가 맞네요. 데려올 수밖에 없는 스쿼드구만. 아마게돈 문, 아포카리몬, 아포카리몬 대신 들어가 있어. 아, 미친. 아, 아포카리몬 대신 들어와 있으라고. 야, 아마게돈몬을 뺐어. 아, 정말 말 안 들어요. 자, 이번에는 아마게돈몬 먼저 보죠. 블랙레인 적 전체에게 110의 데미지를 줍니다. 20% 확률로 혼란. 이번에 마인부가 인간 멸망시키고 썼던 거. 자, 오, 야, 되게 세 보인다. 저 카오스 드라마는 좀 마음에 드는데? 해왕 야농단 건 봤으니까 다크 프로미넨스를 보죠. 지력 관통 데미지입니다. 지력이 낮은데? 참고로 다크 프로미넨스에 해당되는 이 다크 드라마는 진짜 머리. 이 녀석은 물리 어택커였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올려놨죠. 펜드래건즈 글로리 액자몬의 기술입니다. 오. 다음은 하이퍼 무한 캐논 광역 데미지죠. 뛰어올라서 쏘네요. 카오스 드라마는 좀 마음에 든다. 멋있게 생겼다. 카오스 드라마 대신에 노제몬 보면 되죠. 아까 말한 거랑 다르게 바꾼 것 같아서 상관없죠? 얘는 받고, 아, 넘기면 이렇게 로제몬 능력으로 회복이 되네요. 나도 드래곤이 기필드 먼저 봐야겠다. 아니야 로제몬 먼저 봐. 다 같이 회복되죠? 아기상 레이블 해줘.
아, 진화를 하면서 저 동그란 게 생겨서 저걸로 때리는 거구나. 저게 진화의 본체였네. 자, 드래곤의 임팩트. 확정 넉백 효과까지 있는 기술입니다. 아, 되게 심플하네요. 그냥 부딪히네요. 아, 이렇게 해서 모든 디지몬들 봤습니다. 여기 6마리고 아포카리몬 포함해서 7마리네요 능력치상으로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뭐 초궁극체를 포함해서 카오스 드라몬이 가장 괜찮았네요. 밸런스가 좋았죠. 공격력, 방어력, 체력에 적절하게 투자되어 있고 각 데미지로 이제 115 데미지에 주는 데미지 20% 증가. 밸런스 좋게 과격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 좋았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가장 강한 거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카오스몬이 가장 강하지 않나 싶네요. 가장 개수가 높기도 하고 레벨이 17인데 벌써 450입니다. 만렙 당시에는 이제 추가 데미지 150이 더해지면은 원래 380이었으니까 530이 넘겼네요. 데미지가 엄청난 데미지. 그리고 지금 발견했는데 아이템을 3개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받는 데미지 10% 감소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30%까지 감소가 되는 거죠. 오, 진짜 좋다. 그리고 아마게돈몬이 개수 110에 20% 확률로 혼란. 그리고 데미지도 높았죠. 특성이 좀 미묘한데 로열라이츠 추가 데미지라서 그래도 아주 강력한 데미지가 아닌가 싶네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를 아, 너가 그 기술이 없나? 아, 내가 중요한 기술을 못 맞춰 왔네. 아, 얘는 기술 중에 엑셀 부스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좀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이걸 제가 못 맞춰 왔네요.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카오스몬이 좀 독보적으로 좋은 것 같네요. 아이템 슬롯도 3칸이나 되고 로제몬도 3칸인데 로제... 얘도 같은 카오스몬. 아, 아마게돈몬은 아이템 슬롯이 좀 적네요. 이 아이템 슬롯이 큰 역할을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디지몬은 카오스 드라몬. 그리고 강한 디지몬은 역시 카오스몬. 이름도 비슷하네요. 카오스몬이 예, 지금 있는 모든 디지몬 중에 가장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데미지가 너무 높다. 관통 데미지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속도 그런 거 계산하면은 뭐 붉은색 듀쿠몬이랑 이제 알파몬 왕룡검 그럼 비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체력이 너무 낮긴 하지만 속도도 빠르고 아이템도 3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초공채 디지몬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디지몬들로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럼 이만 뿅! 여기까지! 여기까지 유튜브였습니다. 이제 풀버전이죠? 아, 그럼 현실적으로 뭘 쓸 거냐? 아, 나 카오스몬 진짜 세긴 하다. 너무 답없이 세다 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액자몬이 있는 게 낫겠죠? 액자몬이 물리기도 하고 일단 액자몬은 갖고 갈 거고. 와, 너가 진짜 난해야 돼. 너가 엔젤몬이 이 팔에 붙은 거죠? 엔젤몬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죠 지금? 와, 근데도 좀 난해합니다. 아, 얘도 물리특화예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너는 봉인 백신이기도 하고 아포카리몬도 좀 아포카리몬은 이거니까 사실 방어 쪽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력도 적당하고 근데 아이템을 하나밖에 못 끼네. 아포카리 빠지고 왕룡검이랑 듀크몬 넣어야죠. 솔직히 엔딩 멤버죠. 카오스몬 들어갈 거고 액자몬 들어갈 거고 아마게돈몬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게돈몬은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카오스몬이랑 해서 아파. 데이터 하나 더 넣자. 로제몬 들어와라. 아, 근데 로제몬 지능이구나 지금. 써도 의미가 없네. 그러면은 저 만들어 둔 거 있거든요. 데드메라몬이라고.
데드베라몬도 진화시켜보죠. 온 김에. 강쿠몬이랑 베르제브몬이 있는데 제가 베르제브몬은 변신을 하는 걸 알거든요. 예전에 디지몬 소울 체이서에서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강쿠몬도 있는지 모르겠네. 강쿠몬이 데이터니까 강쿠몬을 봐야겠죠? 이거 사람들이 좋아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건도 맞춰져 있고. 그대도 강쿠몬 아저씨 갑니다. 아저씨 가면 아저씨 진화. 아 가면 아저씨 가면 아저씨가 가면 아저씨가 로얄라이치죠. 장비품 두 개까지 들 수 있고요. 지신 신명 신치 친부 밥상 뒤집기 이름 좀 봐. 안체에게 35를 4번 때립니다. 계속 그렇게 높지 않은데 140이네요 밥상 뒤집기는 전체 100 명중률 71 크리 발생이 쉽다. 아 명중률 70은 뭐야. 50% 이상으로 전투불능이 되는 공격을 받았을 때 체력을 남기고 살아남는다. 체력이 많아 보이는데 방어력 높아 보이고 50% 이상에서 한 번에 죽을 일이 있을까? 일단은 로제몬의 복귀하기 전까지 저걸 쓰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어디 보자. 어디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똥 같은 애가 지나는 애 아니었나요? 좀 구리구리한 애들이. 구리구리한 애들 어딨어? 너. 아저씨가 지나가네. 아저씨 전문이네. 아 진화가 안 되는 애구나. 체력이 2670으로 굉장히 높죠. 공격력도 높네요. 아 로제몬 빼고 얘 써야겠다. 방어력도 높네. 특성이 좀 애매한데. 강쿠몬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도 뭐. 아니 아이템 양을 생각하면 로제몬이 솔직히 더 좋긴 하다. 회복도 많이 되고. 로제몬이랑 아마게돈몬은 수술 들어갑니다. 속성 종족별로 하나씩 있어요. 로제몬이랑 아마게돈몬 수술. 아 근데 로제몬은 좀 아깝다. 지능 특훈 150개 시켜놨는데 아마게돈몬을 해야겠다. 아마게돈몬만 쓰죠. 아 수술하려면 데려와야 되지. 이거 키자마자 지금 디지몬 추가하고 있네. 어차피 지금은 슬롯이 안된다. 와 진짜 센 애들로 해서 그런지 슬롯이 안돼요. 스피드 억제. 와 아이템이 없어. 억제가 없어. 여담이지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 심지어 제가 이 갖고 있던 굿즈까지 다 팔았습니다. 얘네 합체시키려고 친밀도를 올려야 돼서. 친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굿즈랑 다 팔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해졌다 그러면 안 되지. 재료가 많이 날아가서 저는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카오스 드럼을 내가 넣고 있었구나. 바이러스는 좋은 게 많은데 카오스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카오스 좋긴 한데 또 왜 나 지금 뭐 하는 짓인 거죠? SP 스피드 이거는 제가 챙겨서 가겠습니다. 특훈을 시키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동안 이제 풀 버전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없네요. 어제 저희 어머니 그 대장내시경 검사 가가지고 같이 가서 이것저것 했더니 거의 심력을 너무 했었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뭐 사면 되죠? 진짜 억제칩이 비가 있어? 나 없지 않았나? 아, 나 이거 억제칩이 없다. 대박. 디펜스랑 뭐 속도였나요? 일단은 좀 억제 시켜놓자. 가진 걸로 억제 시켜놓고
아 근데 카오스 드라마는 빼야겠죠? 아무래도 초공채가 아니니까 좀 쓰기로 한 거. 아 디펜스 C 하나랑 B 두 개만 사면 된다. 2,100원만 매각하면 돼. 진짜 많이 참급자 하나도 없죠. 다 갖다 팔았습니다. 개발 빼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됐다. 어 돈 있다. 어 이렇게 그날 벌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많이 부족해졌어요. 아마게돈 모는 되게 좋다. 근데 이거 준비를 해놓고 우정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노가다를 하고 킨 거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파티 멤버를 짜서 이제 완전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이 바이러스가 없구나. 그러면은 쓸까? 카오스 드라몬? 카오스 드라몬 나 마음에 드는데. 이건 별론데 이게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죠? 붉은색이기도 하고. 붉은색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검은색을 좀 좋아하는데 검은색, 파랑색 이런 거는. 어 에이스프레이 너무 좋지만 매각합니다. 특훈 시간이다. 와 얘네도 진짜 신났다. 옮기고 특훈하자. 아 지금 저 아포칼리 아마게돈 몸만 시키면 되죠. 굿즈도 없어. 스파르타 하고 있어. 와, 뭐 벌써 한 시간 한 거야? 한 시간까지 안 했군요. 진짜 오래 찍었다. 자, 멤버가 갖춰졌습니다. 적절하죠. 어, 얘가 초공국체여도 약간 그게 되네. 얘네 둘이 다 초공국체여도 이게 된다, 이제. 그 말이 안 나와. 거시기. 메모리가. 자, 아이템은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다른 애들 진화시켜야겠죠. 액자모는 데이터니까 넣어놓을 거고. 다들 군사를 들도록. 어이구. 와, 너 진짜 좋다. 아이템 생긴 거 너무 좋다. 미스틱 가드나 유고 프로그램 하면은 데미 30%까지 막아주니까. 군사. 셋 다 군사죠? 군사가 부족하네 세상에. 세상에 군사가 부족해? 와 레전드. 아 근데 이거 진짜 엔딩 멤버다.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갑시다. 초공국제 3마리가 종족별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저한테 데몬즈로 가라 그랬죠? 어 이제 시작이니까. 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화시키고 지금 우정도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아 물 한잔 마셔.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요즘 디지몬 게임 너무 해가지고 영상이 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디지몬으로 아예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믿습니다. 저 디지몬 게임 다른 것도 나오면 다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몬 시청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디지몬 사랑하기도 하고. 자, 시작합니다. 뭐하니? K의 정체? 그런 건 아무도 모르죠. 어딘가에 계정을 대량으로 모아오니까. 아, 지미켄이 부간부로 삼았다고 해요. 정체 따위 아무래도 좋아요. 우릴 두고 도망친 것 같아. K가 없어졌네. 뉴지가 마구잡이로 날뛰고 있었다. 어, 근데 액자물이 되게 작다. 빌딩만 하던데 전에. K와 미시마 류지 배터리 시작되어 버렸는데 K 상태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 K도 미시마도 없어. 그래. 하카가 아게다 박도. 이때 미라. 가자. 俺を助けに来たのかよ。お前はいつもそうだ。そうやって俺を助けて、優しくして、見下して。そうだ。こいつも他の奴らと同じだ。だからよく見てもらおうぜ。俺のことを。来いよ。舞台を用意した。今度こそ決着をつけよう。おお。おお。갑자기？追ってこいってこと？아저제구하러온거아닙니다그냥들어왔는데제가갑자기얘기한거예요참고로デモンズに入ったばかりの俺に小坂の方から近づいてきた。どんなアカウントでも用意できると。あ、デモンズへ들어간다음에접근한거야？こいつは利用できる。だからあいつの。아나는계정을가져간다음에대문지들어간줄알았는데이마는뭐데와서와서こんな K 가자기의기억을보여주고있습니다어찾으면되나그냥 너무자이거찌끄레기아강력기가없나알파몬가격기있니아일단몇천프로12,000아쭉쭉올라갑니다어세이프티가드가나와어스키급빼겠습니다
껴껴껴. 멀티 리커버리 3개. 자, 이거. 브레이브 포인트 T. 아, 마구마구 레벨 올라가죠? 뭐야? 비주얼라이저. 아, 오, 사이버스에서 몸으로 뚫고 나갔는데. 아, 해커라 그런지. 아이템 좀 세팅해줘야겠다. 너무 체력이 부족하다 지금. 괜히 나중에 꺼냈다가 어쩔지 모르니까 제가 마스터 가드를 주겠습니다. 마스터 가드가 4개에다 6호 프로그램에 5개 줬죠. 이거는 너는 20% 추대물 받기 때문에, 패시브 때문에 30%였나? 이거를 껴도 본전이네. 껴도 본전이네. 와, 충격적이다 진짜. 별로 안 세잖아. 뭘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본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 아니 보면은 뭐 어떻게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이제 그거 방금 막 치고 가겠습니다. 깨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레벨도. 저하시키고 속도까지. 이 맵에 있는 모든 걸 다 발견했나 보다. 반대쪽으로 가봐. 이쪽이겠죠? 아니 저기 저기로 못 가잖아. 이런 데 가서 가는 건가? 아, 잠깐만요. 아, 덥다. 어, 여기네. またアカウント狩りの依頼か。この前のやつは。お前はもう用済みだ。あいつがアカ、お前が捕まって安心しろよ。お前。あ、ホサカ도얘가。あ。ホサカアキラを倒して、俺はあいつの隣に並ぶ。それでもダメなら、K が俺たちの敵になればいい。あ、取り返す。標的にまみえれば、あいつは俺を頼ってくれる。あ、K를 적으로 만들어서 U じゃ、あまり봐도。声が、俺にそう言ったんだ。あいつだけなんだ。あいつだけが。아, 그거 있어. 야, 너무 좋다 이거 근데. 적도 안 만나고 그냥 돌진하면 되죠? 개사기죠? 왼쪽 오른쪽. 왜 이렇게 안 보이게 돼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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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그런 게 어딨어. 정답이 없잖아. 이거 답이야? 아니, 잠깐만요. 어디로 가라고요? 아, 나 들어가야 되나 그냥? 다른 굴로? 이렇게? 아, 이러면은 정답을 보여줘도 의미가 없잖아. 아, 여기야. 아, 극혐. 뱅커킹 드라이브. 아무것도 없고요.
なんで封じに行ってしまうんだ。そんなのお前じゃない。俺のヒーローじゃない。お前だけが俺をいじめなかった。お前だけが俺を認めてくれた。どこにも行ってほしくない。誰にも取られたくない。お前は俺の相棒なんだ。こうこう。キョウキョウ。あ、맵이뭔가좀불안하다。아、분명히이게길이다。맵이너무극혐이네。격이길이다내생각에는。그쵸？괜히아무것도없는데내가해놓을리가없어。분명히이길이야。저기뒤에아이템먹는데가있는데。아、아이템먹는데로가는거구나。어아이템쓸모없는아이템나왔고너무극혐이고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정신못차려。이건가보다。아나맵이너무눈아프네요。저는제이눈은받아들이기가좀어렵네요。아이씨가도되지。좋아요。요딱걸렸어。어저기케이스키아닌가이거。여기는나카노의 K 카페。응현실세계そっくり。でもよくできた偽物みたい。ここはまだ K のサーバーの中だよ。ひどいな。偽物なんて。俺たちの大切な場所なんだぜ。もう分かったろ。俺が K だ。お前のアカウントを買ったのはお前の親友の U だよ。最初はお前のアバターが欲しかっただけだったんだ。偽物でもいい。お前の姿をしているものに近くにいて欲しかった。でもそれじゃ満足できなくなって。どうにかして本物が欲しくなったんだ。だから敵を用意した。保坂明、それにK。そいつらからお前を助ければ。一緒にそいつらを倒すことができれば、お前は俺を頼ってくれ。여기서약간이제중간에설명을넣자면이게임은이제주인공이아이디를해킹당해서해킹당아이디를찾는내용입니다。그과정에서내아이디를해킹한호사카라는캐릭터를만났고요。K 라는캐릭터도만났습니다。그게전부다유라고얘기를하는거죠。俺の相棒に本当の正義の。ヴァンガードになってくれると思ったんだ。それじゃあ今までのことは全部君の自作自演だったってこと？バカバカしいって思うか。思うよな。ヴァンガードがあれば、ゲンベン당하게생겼는데。でもさ、言えるはずないだろ。本当のことなんて。俺がお前のことどう思ってるかって親友の立場じゃ満足できなくなってるなんてさ。얘만없으면다른게임이야。 でもようやく分かったんだ。声が俺に教えてくれたんだ。お前はどうあっても俺の隣には並んでくれないんだ。お前だって本当は俺のことをバカにしてたんだ。あいつらみたいに。だから一緒にいてくれなかったんだ。あんな奴らとばかり言っちまうんだろ。お前も俺をバカにしてきたあの不良どもと同じだ。能力か哀れみかの違いだけで俺のことを見下してる。だから俺は強く誰にもバカにされないくらい強くなるしかなかった。
奇跡が起きたんだ。現実でも俺は軽の力を使えるようになった。お前のアカウントを切ればお前になれた。俺が一番理想とするお前、エデンで最も強いハッカーであるお前が俺と一緒にいてくれ。もう負けない。誰にだって俺はお前にヴァンガードになれたんだ。 引っ込んでろよ。俺はお前の声を代弁してやってる。全部俺が望んだことだ。 これがなりたかった俺だろ。喜べ。これから俺も俺だ。 ほっとけって尻尾けな劣等感と憧れの間で。シニアが聞いたこいつ対等になりたくても自信がなくて。だからそれが裏目に出て。<笑>安心しろよ。俺がきっちり俺のものになら。さあ何して遊ぶ。昔よくやっただろ。 俺がダークレジェンドヴァンガード系でお前が宇宙レスキューけどさ。だって俺は負け。そう負けるわ。ふざけんな。 되게 약한 애가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데 얘 완전체 아닌가? 오늘 와우! 와우! 무섭겠나요? 어우, 잠깐만! 어우, 잠깐만! 아, 진정! 내 턴이 안 돌고 있어. 내 턴이지만 남의 턴이야. 어 겁나 이렇게 미쳤는데. 일단은 부활 시킬 건데 체인지하고 부활 시켜도 상관없겠죠? 하우스몬으로 뽑겠습니다. 아, 이 풀렸구나, 주쿠몬. 상대 이상. 아니, 이겼죠. 이미 이겼죠, 이미 이겼죠. 상대 이상만 안 걸리고. 아, 야. 아, 근데 카오스몬 체력이 너무 없다. 아. 그냥 딜 찍는 거 할걸. 아 왜 그래. 아 너무 역겨운데. 아 너무 역겨운데 쟤. 너만 자신만 안 때리면 무조건 이겨. 이렇게 되면은 아 너무 아파 미친놈아.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다 살리고 때릴래.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기분 나빠서 살리고 때려야 돼. 내가 못 참아. 다 살리는 건 없나? 살리지 뭐. 일단은 속도가 빠른 조금은 먼저. 아 하지마. 아, 너무 역겨워. 아 저런 기술 왜 만들었어. 야 어떻게 걔 사기 기술로 이기나.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냐. 너무 끔찍하다 진짜. 어 너무 열받아 진짜. 버프 계속 주는 것 봐. 죽어라 그냥. 아 한방이야. 아 잡았습니다. 아 가면에 장치되어 있었다네요. 유단다 카레의 心が 사라니 가면의 데지몬이 오니이찬 君が 見たかった 카레と 카레가 見て欲しかった 카레と 本当の 카레가 どちらかは 카레だけじゃない 君も 私も でも どちらも 本当じゃ 가면에다 책임 전가를 저질러 놓은 게 있는데. 아이츠가 갔다 것과 전부 혼. 이츠가라가. 아이츠니 이와레루가 마마니. 지분의 기모치오 오사에라레나쿠 나테다. 도세 오마에와 오레오 유르시테 쿠레룬다. 용서해 주는 게 확정이야? 어, 왜 선택지가 없지? 이에요. 기분이 悪いって. 니도도 가오모 미다くないってな. 오마에노 기레고토란카. 운살이난다요. 소야테 아와레마레루 타이니. 오레가 도레다케 미지메나 기모치니나루노카. 오마에니와 와카라나이노카요.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걸로 합니다. 후후. 나는 너를 사랑해. 아, 얼굴 빨개진 것 봐. 난다요. 소레. 오마에 때. 혼자 どうしようもない. 바카다. 유호에게 배신당한 것은 충격이 아니었다. 고하면 거짓말이 된다.
하지만 생각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받는 것보다 어렵다. 선택한 결과가 일그러지면 사람은 웃는다. 틀렸다고. 아, 뭔가 게임 끝난 것 같네요. 그 선택이 어느 정도 용기가 숨겨질지 모르고.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건 내 쪽이다. 아, 케이스케가 원래 이제 좀 자존감이 낮았는데 평범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류가 죽였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전했다. 고맙다고. 많은 사람들 중 나를 골라줘서. 묘한 표현이지만 유우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후디에 없었다. 후디에는 이제 케이스케가 자기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 해커팀입니다. 나는 돌아간다. 나의 새로운 거죠. 후디에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디지몬인 줄 알았는데 BL 게임이었나 봅니다. 2편 나왔죠? 元気 ないね. あのユウって友達の 편집해서 올려야겠어. 考えてたの? 야, 오늘 많이 나오네. 마사카 君の友達が 犯人だったなんて. 류지だって 결국 見つからない ままだし. 아. ごめんね. その 私 에이! 네바네바 네토 카이! 고메네 고메네! 키미가 타노시소니 시테루 토키 때 요쿠 에리카니 타타카레테루 데쇼? 다카라 키미와 공격이 사레타 데모 네! 네바네바 네토 카이모 공격이 요노 이야나 니오이 자나쿠테 리락스 효과가 아르 이 니오이니 시테미탄다요. 마음 기뻐. 소다요네. 네, 聞いて. 私ね, 君たちを見ていて 思ったの. ハッカーって かっこいいなって. だからね, 私 ハッカー 데지몬이 나로우토 오모. 야, 이 게임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저 추추몬이 제 파트너 디지몬인 줄 알겠지만 저랑 아무 상관없는 애입니다. 디지몬 나는데 ハッカーなんて 聞いた ことなくて. 私 에리카도 다카라네. 나가 어, 유는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있대단데쇼. 세기의 하카, 반가드니 나를테. 솔직히 유보다 지미켄이 셀 것 같은데. 유 완전체밖에 없잖아. 그 유메 자체가 とても 素敵な 거다고 思うの. 다카라. 나가 반가드니 나테 이이 것도 이빠이 するね. そうすれば 君の 友達が 考えてた 것도가 間違い ばっかり じゃない って 証明できる もんね. それに 立派な 하카 になれば もし 디지털 월드에 帰れなくても 류지가 私を 하카. 아, 근데 아까 그 스턴 공격은 너무 끔찍했어. 인간적으로 스턴이 아니라 혼란이었나? 아, 진짜 너무 싫었어. 진짜 너무 끔찍하네. 차라리 스턴을 넣던가. 에리카가 私たちの 것도 呼んでるよ. 전멸당할 뻔했다는 게 너무 화나. 너무 화나. 경험치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기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한 짓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극딜을 꽂아서 다 죽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난데모 이이けど 병실 요고사나이데네. 네메탄을 베타베타니시타라 키미노 아바타 데이터의 카미 파츠 전부 쇼쿄스루카라. 이쏘 모자이크토카 대장부そうだね. その様子ならすぐ 작전을 始められるね. あの人 스웨트 今 必要. 아, 이번 작전은 그거죠. 치토세를 부활시키는 거. 에덴 증후군의 치토세를. 그래서 스웨도 아케미가 그레타 시료를 읽는데 치토세바네 이탄. 어차피 뭐 에덴 증후군 환자는 뭐 사이브 슬롯에 타쿠미가 해결할 테니까 그냥 두면 되는데. 나는 모르니까 지금 케이스캠 모르죠. 이탄의 논문. 그리고 류지도 빨리 돌려야 되고. 読めないんでしょ? 간단히 설명すると 이타니가 데이터의 외부から あらゆる 정보를 集めて 에덴 증후군과 정보에 이터가 정보 데이터를 모으는 성질이 있는데 이터에게 인간의 데이터를 뺏기게 되면 에덴 증후군에 걸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자 이타의 곳으로. 그리고 디지털로 되는 마더이터에 대한 것도 안 해요. 저는 그 변신 알아서 잡고 무슨 로얄라이츠도 한 마리 더 쓰러뜨리고 그때 듣고서 오, 이런 게 갑자기 왜 생겼대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미리 알아냅니다. 에리카가 얼마나 우수한 해커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스웨도 아케미의 목적은 わからないけど 이마와 치토세가 있나겨 나시니와 에리카. 왜 여동생이 설득해도 말을 안 듣는데 치토세가 설득하면 될 거라는 거야. 알았다. 그리고 이런 때 이츠모노 류진의 복구니 전전 가나시이 くらい 미데나이. 어 근데 추추모는 진화 안 할 생각인가 봐. 작전을 하지메요. 신이 대았다 바카리의 에덴의 どこかに その 場所は そこを 使って マザー イーターへの 侵入路を 確保するの. そっか. 新しく イーター 同士の ネットワークを 逆に 辿って. すごい. その 方法も スウェドの 論文に 書いてあったの? うん. これは私の 論文には 別の 方法で ね ワームの 接続部가 どこだったか 思い出せる? 논문의 다른 방법은 이제 사이프솔루스에서 하는 거겠죠. 그거겠죠. 잡동사니 광장인가? 何でもいいけど 잡동사니 광장에서 합류를 하겠다. 움직일 수 있는 거요? 탈환과 귀환. 어 벌써 15까지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20이면 끝날 것 같은데 사이버스루스처럼 얼마 안 남았네요. 디지몬도 많이 봤고. 쿠롱 원이죠. 오늘 많은 일이 있었다. 개처분이 됐는데 그냥 전투하러 가는 거 싫어? 나 뭐 하는 거죠? 이거랑 바꾸라고. 이거랑 강쿠버는 안 쓰죠. 일단 이거 갑니다. 어 근데 강쿠버랑 같은 로얄라이츠구나. 어, 어쨌든 갑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싸울 거예요. 뭐 경험치를 뭐 누가 죽어서 덜 먹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잡겠습니다. 뭐 레벨업을 굳이 솔직히 안 해도 되니까. 멤버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저번에 엔딩 볼 때보다 세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기타 기타. 거기다요. 나시 この辺りに 落っこちたの. 응. そうなの. 今は 接続部らしきものは 見当たらない. 接続が 不安定すぎて 可視化されていないだけなのかも. これだよ。私が落っこちた穴。これでよしっと。どうやったの、エリカ。スウェドをアケミからもらった資料の中にマザーイーターのバックドアを開けるのと似たやり方かな。この穴を使ってデジタルワールドにも帰れないのかな。イーターネットワークを利用して無理やりこじ開けてるだけだから無理だよ。マザーイーターまでの道筋しか確保できていないしね。そっか。でもこの方法を改良すれば いつかデジタルワールドへの道をつなぐことも夢じゃないかも。本当？うん。さあ、ここからが本番だ。イーターネットワークに侵入したら一匹でいいからイーターを確保して、そいつをハッキングして私たちをイーターが送る情報だと誤認識させる。そうすればマザーイーターに近づいても任せて、エリカ。 안타와 ここで 誰かがここを守っていないとだもん。でもでも 어? 추추모를 누가? 얘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응.
こんな重大な任務は任せて、エリカ。なんせは、よし。し、イーターネットはだから今日のワーム誰かに入り口。じゃあ、どう갑니다。頼りにしてるか。ダブルだよ、エリカ。行ってらっしゃい。早速呼んでくれるな。さあ。아갑시다두사람도모빨리돌아왔다大丈夫かな。ワームもすごくどうでもいいことを叫んでた気がするし、ここがイーターネットワーク。エデン직전에갔エデンいらんだ。エンディング직전에갔던데사이버스로스タイミングよく弱らせて。일단패라오케이오케이한방이지그쵸며칠전에디지몬소울체이서에서도만들었거든요저듀크림여기서도활약해주고있습니다지금기소체에이스인데よし、これで私たちはイーターがマザーイーターへ送る情報になったよ。ね、イーターが敵対心を向けなくなったでしょ。でも、つ、いやー、ヘコ좋다。만능이네ひょっとして普通の人の精神データってなんでもな、でもあれじゃど、あ、저반짝이는게다저覚えてる？千歳のパートナーデジモンだ。この子に精神データを外に出すための受け皿になってもらおうと思う。千歳の情報を一番知ってね。力を貸して。奥みたいだね。갑시다。아파워드라몬지나가좀더파워드라몬스러웠으면좋았을텐데아그아포카리몬이솔직히좀기대했거든요레벨이랑그조건이까다로워서생각보다너무너무이질감이심했어아후껴껴아예선치유고죠유고죠아레오도로이다여기서세정한정신데이터에아우나작성의유고どういう意味説明するのはそれより君たちはどうやってここに入っ、なるほど。自分たちをイーターが送る情報だとこんな形でアクセス、いや、そもそもここにアクセスできること自体が稀なんだけど、君はどうしてそんなことができるんだ。わかるの？僕も巨大なデータ構造体の一部だからね。自分と似ているものと言っても。僕のほあなたは万人イーターが取り込んでしま間違ってイーターに消してしまわれない。ああ精神データの万人。그런역할다고있었군요。それなら이마시토세찾아줘。僕にでき。난보호하는것밖에못해。体から切り離された精神データ。도서관사선줄알았는데도서관경비였다이런거죠。膨大な数の精それに。현실은육체로여기는정신데이터를가져갈수는없어
엔젤몬을 왜 받은 거야? 아, 나오지도 않네. 소가 데지몬가? 그래도 그 데지몬과의 사이에 확실한 연관을 느껴요. 치토세와 데지몬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나르호도. 이노코가 지금 도쿄 데지몬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이마나라. 이노코를 가시. 아. 치토세의 세. 알았다. 데지몬 현실 세계에 나오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지 모른다. 君たちが 가능성을 신지는 위험을 오가시테마데 やってき. 그럼 데리고 돌아가도록 해. 에덴 쇼고. 아, 소사. 누구가 최초였었나요? 에덴 쇼고. 이인다. 僕には 絆となる 파트너가 그때 데지몬 파트너도 없었고. 僕が 肉体を 持って いた時は こんな やり方で 助けられるのは 誰しもに 彼のような 固い 絆を 持った デジモンが いるわけじゃない 僕は 僕の 運命に 従う 精神 データに アクセス した せい 僕には どうしようも 그럼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얘도 없으면 나 혼자잖아. 어? 君も 早く 逃げて. 아. 아, 안전 장치가 돼 있었군요. 에리카는 도망쳤어. 기억 서버 정지시켰어. 근데 에리카의 정신 데이터가 そうだね. 그럼 돌아가서 보자. 무사하겠죠. 그렇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에리카. 괜찮아? 에리카. 누구? 누구って? 何言ってるの? エリカ? それ 私? 君? 虫? む、虫じゃないよ! しっかりしてよ! エリカ! 今日はもう帰った方がいいわ。ごめんなさい。容態はまだ何とも言えないの。シャットダウンの影響でエリカちゃんの治療は特別だから。私たち。エリカ。いやいや、君たち来ていましたか。スエド。スエド。いえ、何を隠そう。 彼女 の 치료 の 기소 이론 を 考えたの は この私でして. 에리카 の 치료 方法 を あなたが? ええ、そうです. と言っても 기본적인 이론 の 構築 だけで 치료 には 관여 していませんが. 몰래 온 건가? 얘도 약간 로드나이트 보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좀 제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레귤러나 악시덴트 가 발생시. それなら エリ 무리니 기억 서버 を 셧다운. 기억이 사라졌다. 아, 설명 스킨 너무 좋고요. 원본을 해독해 마자이. これは面白い. 조건이 특수すぎて 난가 ありますが. 마자이타도 액세스 するには 非常に 속고성のある 수단 ですが. 이타를 甘く 見すぎて 이타를 근본から 掌握. 例えば 이타 そのものや その 일부になる. 야. 야야야. 그래서 합체를 했다네. 그런 설명이겠죠? 어렵게 좀 묶어야겠다. 에리카는 야, 물론 가능해요. 에리카도
たとえリンクが切れようとも、その装置により起動時にリンクをつなぎ直すプログラムも組み込まれていますから、それを起動さえできればエリカさんの記憶は元に戻るでしょう。しかしすぐに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外部からサーバーにアクセスするには、そう、アクセスはろ가라는거죠。私たち、あ、끌지마。유지랑만날것같은데、アクセス하러가서유지랑만날것같은각시계썼죠。다른방법도있습니다。あなたたちがエデンから直接サーバーに侵入してバックアップを起動するのです。아마류지를만나고에리카가이렇게된거를깨닫고류지가아동생이그렇다고하면서고민을하면서원래도돌아왔으나알카디몬이폭주해서개판이되지않을까아이런스토리조심스럽게예상해봅니다추추몬의진화를이미틀려먹었기때문에막던져도부담이없죠추추몬진짜진화안할까추추몬을기억배터리도쓰겠다기억가자와다시다가자아리가토병의치료법은아직없다역돌리는건반대야해지고자기가개판을치겠다는거죠자신이뭐세계를어떻게해버리겠다뭐이런거죠그러니까쟤는기억을잃은상태로있다가새로운세계에서새롭게살아가는게나을것이다내선택지는잠들게두는게나을거라고얘기했지만바로수추문선에서컷내선택지의미없었고설득당했죠저도서버 URL 을드리겠습니다유지가과연나올것인가유지랑관계없는것인가가자슬슬아이게왜왔죠컵도새로운게열렸을것같긴한데뭐굳이갈필요없으니까엔딩보고가상관없고中に入れるスウェードを明美にはああ言ったけど本当は不安なのエリカ本当に記憶を取り戻したいと思ってるかな最近はエリカの記憶と自分の記憶がごっちゃになってどっちがどっちだ생각하지않을지도몰라でも今はこうするしか行こうサーバーの中の様子は선택지로얘네가바뀌는건없구나 아무영향이없어지들맘대로할거고어차피 난데그냥예의상물어본것뿐이야짜장면먹을래짬뽕먹을래어차피하나로통일할거지만뭐야아영상이죠아너무오래아영
영상 나오는 동안 몸이나 풀어야겠다. 어 뭐야? 아유. 뭐니 갑자기? 쟤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디지몬 나오나 궁금하니까 가보죠. 어 디지몬이 없네 아예? 달려! 달려! 너냐? 에리카? 에? 에덴 야킨? 아. 호라, 유 소쿠리의 데이터타이니, 이거. 유의 경우는 에리카의 이거는 카미시로의 기술자가 의도해서 만든 에리카가 메인 히로인인 것 같은데 유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눈에 안 들어. 에리카는 기억 본래는 그의 죄, 즉,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서버에서는 에리카 자신의 생각을 모시다. 와 내가 안 제대로 안 읽고 넘긴 거 어떻게 알았대? 정신 같은 ものって 거다요. 왜 君가 そんな ものを これも デジタル シフト. 도모카쿠. 이마와 에리카의 기억이나 찾으러 가자고. 가자. 이건 뭘까? 계속해서 잘 안 보여. 형님. 뭐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분위기 뭐야? 거기다. 좀 맡네. 주머니 해결해. 됐다. 에헴. 어레? 뭐다? 具体的に話してよ。いいですよ。 아래 열림에 제한이 걸려 있을지도. 어, 다메다요. 閲覧 禁止の データが 収納されてるって ことは この先の 記憶は エリカが 知られたくない 기억 だから 見ちゃ ダメ. 私だって エリカと 기억을 공유. 왜? 確か エリカは 女の子で 思春期だから とにかく 見ちゃ ダメ って 言われたよ. 사춘기 에리카의 사춘기 대공개. 혹시 무리야리 미요토. 속가. 그래자 에리카의 ところに 戻ろ. 데모 와타시토 디지털 월드의 것을 話した 時의 기억. 도시. 어떻게 알아봐? 어? 좋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기억할 거고 이벤트도 없고 전투도 없을 거면 뭐하러 넣는 거죠 이분은? 어, 하야쿠 치토세의 ところに 치토세는 기억 속에 사라져 있었어.
나도 잊고 있었네. 아, 마 치타소 치토 치타소 치토세 구하러 간 거였지. 네, 에리카짱의 가족, 오니이상だけだ. 소, できれば早く連絡を取りたいのだけど, 에리카짱의病状ね, あまり良くないの. 連絡先が分かったら教えてちょう. 아, 도장. 지금 2시간 좀 안 되게 했군요. 뭐야, 이렇게 그냥 일어나? 아니, 어이 상실을. 맞다, 도쿄에 디지몬 나오는 것도 몰랐지 얘는. 직전에 쓰러졌으니까. 이 마지막 줄이 제일 핵심으로 충격적이네. 에리카, 치토세의 얼굴을 보고 안심. 오마이, 와무몬가? 현실 세계에 디지몬가? 소다요. 난다요, 소라. 샤레니 난네. 너도 아르마델로 타고 다녀 그럼. 선나 대현나 도기니. 에리카가 치토세나라 류지. 우리たちじゃ. 요세요. 소랴 가이카브리. 우리だって 안다제로데 류지를 설득できなかった. 류지랑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그 마타돌몬처럼. 개질할만 안 하면 너무 열받더라 진짜. 와 진짜 상태상 막아버릴까 DX 장비에서. 아 맞다, 그렇구나. 에덴 증후군 나온 거 처음이지. 야 진짜네 생각해보니까. 喜びます。リュウジが知ったこと、こいつから聞いたぜ。迷惑。アンさんだって、マッチラの。あんたの口からそんなことばを聞くのは新鮮だ。それより、片付けなきゃなら問題が残って。おっと、ケイギジゲ、もう血などはご、血だったんで。暴れ回っとる。で連絡が入る。イギリス行きらんか？うちのハッカーたちじゃ、あの男のことは。 アンさんなんて解決してもらうしかない。俺はアンさんが行くしかないやろな。私も行くよ。千歳が動けるようになるまで、ユージの説得を続けよう。すまない。あいつずっとああやって走り回ってくれてたのか。俺たちのために。ええ、弟分やないの。 스토리 진행하니까 귀신같이 잠이 좀 깨네요. 에너지가 갑자기 팍 떨어졌었는데 패배한 손. 어? 에너지 회복되니까 패배? 아, 너무 알차고. 엿먹이는 방법 너무 알차고. 스토리를 진행하고 싶은. 너 왜 더빙 안 돼 있니? 목소리를 잃었니? 내 기억 서버에서 본 의사적인 AI가 현실 세계에서 봤다고. 그래? 기억 이식했을 때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왜 더빙 안 해놨을까? 간 적도 없는 장소에 기억을
하거나 본 적도 없는 장소에 꿈을 꾸거나. 아, 기억이 유출돼서 전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영으로 애매하던 나는 더 애매해지고 만 걸지도 몰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진짠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제 카피 같은 게 있으니까 애드네. 에리카 실은 나비였구나. 뭔 소리지 이게? 어? 이해해 그거를? 후디에가 나비 뭐 관련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가다 좀 보내줘 이제. 아니 여기서 메인 캐스트를 하라고? 갑자기? 아 지금 리더가 부재 중인데 갑자기 지금 메인이야 무슨. 스페리어 TX. 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근데 메인 하죠. 메인 해야지. 뒤지면상 부활. 아 둘 다 재미없을 것 같아. 해커 잡는 게 재밌을 것 같아 통상에서.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뒤지면상의 부활. 류지 작전 이후로 본 적이 없어. 서둘러 시부야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자. 고생했지 후디의 사건은. 근처 파출소에 맡기고 저거 가만히 놀랐어. 가게가 박살나 있어서 말이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말 못해. 범인 유진 게 확실한가 보다.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나 그 정도 추리할 머리는 있다고. 유진 어디서 자백해봐. 그래서 수수께끼 디지몬의 영향을 받아 폭주하고 있는 것뿐이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어? 너 힘만으로 막아보겠다는 거야? 아 일단 고려해줄게. 너희 문제는 너희에게 맡기겠다. 아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자. 보물 탐색을 해야 돼. 뒤지면상이라고 알고 있어. 아 전에 나왔었죠? 사이버스루스였나? 경찰로 변장을 하고 경찰의 데이터를 훔친다. 그럼 보물 데이터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었어. 마사유씨가 너무 바쁜데 계속 그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보자. 그 대가로 유지권을 눈감아줄게. 해석반도 모르는 문자가 있어. 너희 에덴의 해커들은 이런데 능숙하겠지? 아무 해동 못하는 거야? 아, 개인 뒤지면상 등장. 이름 맡겨둘게. 나중에 합류하자. 빨리 가. 에리카로 순간이동 시켜 제발. 아 미친 게임 진짜. 이거 병원 가야 되잖아. 나카노 가서 리그나 한판 하고 오고 싶다. 특별병동 갈 일 없네. 치토세 너무 쉽게 부활해서 당황스럽네요. 암호 해독해주세요. 뭔 문자인지 모르겠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다른 에어리어 링크가 입력돼. 아 URL을 알 수 있는 게 입력돼 있어.
숨겨진 보물이겠지 그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우린 해커야. 해킹해버리면 되지 않겠어? 자, 입수했어. PC로 URL을 보내둘게. 현장에서 다테씨와 합류하자. 좋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잘됐다. 이거 전투 노가다니 괜찮지. 호사카 서브로 갔었는데 지금까지 뭐 노가다 할 일 없을 것 같구나. 다 붙이나 시켰으니까. 난 노프몬 마키코의 도우미야. 사이버솔루스에서 그 매그노몬의 친구로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녀석에게. 뭐 그런거죠. 나오면 지켜줄게. 자, 기합 넣고 가자고. 빨리빨리 껴! 로프몬이 게스트로 나오겠네요. 아씨, 여기 다 막다른 게 뭐야. 이 게임. 아, 완전 체만 나온다. 탑! 그렇지! 이렇지. 근데 액자몬이 방어력이 의외로 속도가 빠르니까 오히려 좋다. 좀 이해가 안 돼. 어? 한 대 맞지 뭐. 때려봐. 아, 빠르다. 게스트 맞췄고요. 드래곤익 임팩트 춥. 게일스톰 2를 누구 코에 붙이나. 디스트럭션을 누구 코에 붙이나. 저게 아니라고? 잠깐만. 아, 머프가 기동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 가보죠. 이제 뒤집음 봤으니까. 쭉쭉쭉쭉. 아이템. 멤버 좀 바꾸겠습니다. 기본 전환상. 어? 대목은 맵이야. 잠깐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뭐 하는 거야.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아이템은 건들게 해주지 않을래? 보물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게. 아이고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급락이다. 이제 좀 땡겨 앉아야지. 이건 비어있잖아. 함정인거야. 속았구만. 아, 처음부터 보물은 없었습니다. 그 지리전생이냐.
아, 사이버스로서 잡힌 거는 가짜였다. 내가 진짜 뒤지면상이다. 나는 경찰 실력이 대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는 거다. 겨뤄보자고 생각을 했지. 전내 범죄는 내 진짜 분야면서 너희를 다 해치워주겠다. 블라블라블라. 바보 취급, 타키를 바보 취급하면 널 없애버릴 거야. 뭐야? 검은색이죠. 오호! 로프몬이 커졌잖아. 괜찮은 거야. 원래도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어, 파트너 디지몬이다. 안티라문? 은혜가 끼면 강해졌어. 전속을 체포하자. 두 번 지나했죠. 한 번에. 완전 챈 거네, 그럼. 같이 혼내주자고. 빨리 덤벼. 쟤 없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신주쿠 마타기 형사를 이을 제 상대로 확정한 게 아직 이릅니다. 상대 주셔 사태경보부 실력 좀 보겠습니다. 내가 혼내주지. 오 올. 아, 근데 카오스 드라마 진짜 멋있게 생겼다. 제일 멋있게 생겼네. 궁극 천인 왕룡검. 와우. 아시파트라바나. 오! 팔이 도끼로 변했습니다. 아, 한쪽은 둘 다 완전체인거죠? 데이터로 패주겠습니다. 자신보? 지신, 신명, 신치, 친보. 어 뭐야 데미지 극혐이야. 하이퍼 무한 캐논. 무한 캐논. 어허. 게일스톰. 마하노시스네. 하나 남았는데. 와우. 이거 한번 맞춰봐. 아, 카오스 드라마는 마음에 든다 진짜. 솔직히 좀 그래픽이 좀 별로였으면 싫어했을 텐데 뭔가 되게 깔끔하다. 진짜 파워 드라마는 진한 것 같아. 아, 그건 좀 아닌가? 어때? 디지몬 배틀 경험치는 그 아이 쪽 위인 것 같군요. 하지만 난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난 실력을 충분히 봤습니다. 기다리는 손님 도착했어요. 아, 뭐 해석해서 왔는데? 강력한 도우미가 해석해줬지. 타쿠미가 해석해줬다. 형사의 감으로 너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 나도 라이벌이래. 빨리 가. 누지 잡아야 돼 지금. 무슨 뒤지면상이야. 뒤지고 싶은 건가? 총사는 그거 없나? 마타요시는 파트너 없나? 어? 내 파트너의 이름이었어. 저쪽 정체는 즐거움을 위해 나중에 알아보자고. 아, 보물을 남기고 왔어. 텅 비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비어 있었겠지 뭐. 자, 해커 랭킹 업. 상급 해커. 카페 비밀 메뉴. 저기 사코라고 합니다. 저기 실은 커피 에오 커피 마니아입니다. 게이 카페 마니아가 탐내는 극상의 커피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입으로도 맛보고 싶어요. 아, 그런 메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확실한 정보예요. 다만
그게 일반적인 손님은 주문할 수 없는 메뉴 뒷면 또 뒷면에 있는 메뉴라고 해요. 뒷면은 앞이 아닌가. 가봤다 부탁했다는 글을 찾아봤지만 다들 그런 건 없다고 말을 들었다고 하는군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 마니아 보다 단골 손님이 우선된다는 거겠죠? 게이카페를 하면 자주 가지만 정말인가요? 즉 단골이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해냈어. 용기를 내서 의뢰하길 잘했어. 이건 운명이야. 이야기가 빠르지요. 저와 함께 K카페로 가서 단골 손님에게만 내준다는 흑상의 커피를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류할 시간은 나중에 메일로 보낼게요. 숨겨진 메뉴에 들어본 적도 없어. 아, 순간이동 시켜줄 생각 없어? 없어. 극혐이야. 나가도록 가서 아예 그것까지 해야겠네요. 컵대회까지. 2시간 됐습니다. 내 생각엔 풀렸을 것 같은데 뭐가 됐건. 컵대회 갑니다. 쭉쭉쭉쭉 컵대회 레전드 컵 블라디고 봉채 나온다. 아 잠깐만 기지개 좀 피겠습니다. 아 몸을 이렇게 한번 쫙 쫄깃하게 만들어줘야지 에너지가 넘치는데. 악 궁극 전인 왕룡갑. 와 이걸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틴다고? 밥상 뒤집고요. 아 이거는 선택지가 없네. 디스트로이어드 훅. 이거 뭐예요? 와 데미지 왜 이래. 아슬아슬하잖아 너무. 스마일리 워헤드. 와 소름. 이거 교체용이야? 와 근데 알맞게 자기 속성에 맞춰서 교체해줬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요. 다른 놈이었군요. 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얘랑 바꾸면 안 될까? 구멍이랑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꿀래. 이렇게. 죽어. 3만 경험치. 아 맞다. 나 그 훈련 끝났겠다. 가봐야겠다. 아마게돈도. 나 저거 디소체에서 본 것 같은데.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벌레를 너무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도 야보고 덤비면 아픈 꼴을 당할 거야. 아 여자였구나. 썬더폴. 와 좀 징그럽게 생겼다. 바이러스. 뭐라? 이제 상성 맞출 것도 없다. 와 와우 왜 이렇게 딜체가 심해. 두 배긴 한데 와 50대가 다 돼갑니다 레벨이. 어 쓰레기 돌 절대 일부러 사주지 마. 주제도 모르고 지금 엑셀 부스터 했죠? 뒤질라고? 이질 준비하십쇼. 이질 준비하십쇼. 쿠오 바디 씁니다. 야 화려한 녀석들만 있어. 기술 겁나 화려해.
와우. 궁극 전인 왕룡감. 글로리. 형 잡아주라. 귀찮다. 아, 엑셀 부스터라니 미친놈이네. 바디스. 예. 레전드급 화커가 레전드 디치몬을 상대해주지. 레전드한 싸움을 해보도록 할까. 어, 뭐 저런 궁극체가 있어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다. 왜 난 못 본 것 같지? 됐어, 죽여. 궁극체가 맞긴 한가? 뭐 특수진화 같은 건가? 이 멤버에서는 듀코몬이 필요가 없네요. 대신 강코몬을 넣겠습니다. 왕룡감. 글로리. 와우. 개튼튼해. 600을 채운다고? 이게 로얄라이츠라 이 말이야. 셋 다 로얄라이츠라고. 이거나 처먹으라고? 아, 그만해. 왜 이렇게 많이 채워. 개치사해. 이제 무리죠. 번개 없죠. 왕룡검이나 처먹어. 왕룡검 겁나 쎄. 액자몬도 센데 액자몬 두 배 들어간 거보다 더 세네. 와, 관통 데미지인데. 멍... 없애버려. 방어 올린 게 컸나 보다. 96. 프리죠, 프리 셋다. 광역으로 바꿔야지. 광역으로 다 때려야지. 아, 너무 역겨워. 잠깐만, 그거 아니야. 드래곤닉 임팩트. 아, 밥상 뒤집기. 솔직히 쟨 약하죠? 데미지 깜찍하죠? 엑셀 제가 좀... 아, 인간이 하자 얘들아. 그냥 달려. 오, 버틸만 했고. 갈앗. 우와. 바꿔. 강력으로 많이 넣었어. 넣을 만큼 넣었다. 건방지게 엑셀 부스터를 해. 너 다음 점사야.
쟤는 죽었으니까 옆 때리자. 둘 다 죽이겠네. 태왕 양단검. 얘 그냥 오메가몬 같아 뭔가 느낌이. 상성 그런 게 의지도 없어. 절 저지르고 보는 거야. 젠가 보다. 젠가 그 베르제우몬 그거 보다. 아, 잘 됐네. 잘 만났네. 저 삐에로 같은 애 뭐냐? 멘탈 차지. 와, 지랄이 끝났다. 어, 우리 저 미친 듯이 좋네, 근데. 얘가 딱 봐도 얇아 보이죠? 세상에 두 배도 아닌데. 대왕 얌얌. 와우, 다 본 것 같은데? 어, 진짜 데미지 엄청 차이 난다. 이 데미지는 카오스몬이 더 센 것 같은데. 어? 이 이렇게 센 애였어? 거의 초반에 뽑았던 것 같은데. 치바이 그랜체. 오히려 완전체 때는 좀 셌는데 지나고는 오히려 덜. 지나 생각 당연히 세진 거긴 하겠지만 일단 느낌이 좀 별로였던 녀석인데. 알파몬이 진짜 세다. 저 받는 데미지 10% 상승이 진짜 좋은 거였구나. 글로리. 아, 안 돼. 지신, 신명, 신치, 친부. 어? 아. 아, 날개가 다르구나. 이걸 처음 깨달았어. 낭보 앞으로 1승이면 결승전. 뭐? 이 몸에게 이길 수 있을 리가 없겠지. 푸이. 쌍백신이야? 아, 조합 좋다 야. 아, 이거 할 필요가 없구나. 얘네 그거라서 물몸이라서. 얘가 더 물몸이었죠? 아, 너부터 죽어. 딜은 미친듯이 세니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신치, 지신, 신부, 청령. 뭐였죠? 아, 아, 왜 그래. 어차피 한 방에 죽을 텐데. 건방지게. 엑셀 부스터 잘 걸었고. 글로리. 와우. 나로 3. 어, 세죠? 딜드커. 줘라.
아 브레이크 필드 필요 없네 솔직히 말하면. 아 이게 결승이야? 지금까지 열심히 했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오는 해커들과 전이 다르다. 레전드급 최종전이야. 필요하다. 어 빨라. 와 저 새덩이들이 나보다 빠르다고. 엑셀 부스터. 지금 좀 나쁘지 않은데? 그쵸? 지금 좀 나쁘지 않죠. 엑셀 부스트를 좀 세시니까 강력 넣겠습니다. 드래곤이 뭐가 제일 이게 좀 많이 단다 의외로. 아! 아, 미친. 하지 마. 잡을 수 있을까? 아, 왜 두 번이면 두 번은 아니잖아. 아, 진짜. 아, 존내 아파. 진짜 빠르다. 신 신명 신치 신부 어 잘 가고 좀 하나 줄었으면은 뭐 말 다 했죠. 아 스피드 브레이크 진짜 개오반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걸려. 나 처먹으라고? 너 쟤만 잡으면은 바이러스로 바꿔서 다 찍는다. 태왕 양단검 이게 깡패죠? 위험하다. 여기서는 회복 안하면 죽는다. 아 이거 쓸 필요가 없었는데 만화차는 거 썼으면 됐는데. 아, 뭐 저렇게 많이 걸려. 태왕 양단검. 상태 이상 걸리는 클래스. 어, 나이도 훨씬 높나 보다. 아예 안 죽었던 것 같은데. 아이템을 제때 써줘서 그런가 내가? 아, 왜? 이걸 안 쳐먹어. 가라 브레이크 필드. 너무 뒤졌다. 백날 감수해봐라 소용도 없지.
베놈 트랩. 잘 났죠? 쿠어 바디. 뒤졌다 진짜. 한방. 예이. 18만 경험치. 브레이브 포인트 A. 왜 디지랩으로 왔을까요? 디지 에덴이 아니라 디지랩으로 가야지. 한번 더 받아야겠다 너. 이 녀석 열심히 수련하라고. 솔직히 강하다고. 수련만 시키면 강하다고. 와줬구나. 오늘은 잘 부탁해. 나카노 처음 와봤지만 재밌는 곳이네. 여기가 K카페인가 감격이야. 그치, 이 가게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거 말하지 말아줘. 의심받은 행동은 전투에 금지 않았지. 밖으로 들어가 볼까? 어서오세요. 어 뭐야, 케이스케 군인가? 오늘은 웬일로 미나무 같이 왔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와코라고 불러주세요. 언제나 신세를 지고 케이스테에게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 신세를 지고 있는 거 오히려 이쪽이지. 케이스케 친구가 아니지, 여자친구입니다. 오 뭐... 오 몰랐군. 너에게 멋진 여자친구 있을 줄이야. 좋은 향기네요. 전 커피 정말 좋아해요. 케이스케군의 여... 아, 오늘부터 우리 단골 같은 거지. 그렇지 케이스케군. 가게 분위기가 멋지네요. 이 벽에 있는 건 낙서인가요? 낙서하면 안 되지. 단골이죠? 임신 중인 사양 고양이 챙겨볼 땐. 아. 다 됐어. 똥커피야. 우와. 와. 맛있겠지 뭐. 맛있어. 초 맛있어요. 엄청나. 이게 굉장해요? 빨리 마셔봐. 맛을 봐봐. 어때? 진짜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라서 짜증난다. 나 지금 어이가 없네 진짜. 더 어이없는 건 이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 너무 싫어 그게. 이 뭐 나올지 궁금하니까 딴 건 안 가겠습니다. 방어방어 안 가겠습니다. 아 나 아무것도 안 나오네. 하,
아이시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왕 잠자리 몸 메달. 아이시다. 메테오 폴. 이제 했어. 방어복 펴야겠다. 아, 다른데 안 갔나? 갔죠? 조금만 자고 있어줘. 리얼 마약 커피네. 뭐 겁나 커. 잡았다. 끝났다. 잘 가. 메모리 업 DX. 미안해 케이스케군. 거짓을 할 생각은 없었어. 머시몬에게도 악의는 없어. 용서해줘. 디지몬? 디지몬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지. 위해를 갈 생각이 없어. 약간의 사정이 있거든. 커피를 마신 사람이 그 친구 이곳에 끌려오게 되어있는 것 같아. 뛰어난 해커란 걸 잊고 있었어. 기억을 빨아내기 위해서야. 커피작의 맛을 꺼내가고 있지. 왜 맥인 거냐? 기억 뺏을 거면. 아, 감동을 맛보게 하려고. 겁나 비싼 커피거든. 아, 커피를 마실 수 없는 늙은 부자들에게 기억을 판다고. 와, 되게 신기하다. 쾌락을 주입하는 거야. 그럼 기억을 복사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아, 기억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이 귀한 커피를 주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아, 기억 지우는 거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자애는 어떡할 거야? 강제라니 어떻게 기억을 뽑은 거야? 아, 조금 더 많은 기억을 뽑아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 정도는 아니야. 야, 이런 디알바를 하고 있었던가? 사이버스러스 때부터 계속 나왔던 아저씨인데? 어? 아, 디지몬을 아는 기억도 지우겠다고? 맘대로 해라. 왜 그래, 케이스케군. 이상한 꿈을 꾼 기분이 들어. 사오코 누구 이름이지?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놀리는 거겠지. 사오코는 어떻게 된지 나오겠다. 처음 오는 손님이군요.
아, 기억을 뽑아내서 커피를 싫어하게 만들었구나. 아, 드디어 메인인가 보다. 길었습니다. 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유지를 찾으러 가자. 오, 바로 거리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로 제압하나 봐요. 그래, 그 정도 진행을 해줘야 돼. 18이죠 메모리 남은 거. 어때려 가네. 그럼 7 부족하네. DX급이 하나는 나와줘야지 되네요. 뭐 사실 유지 잡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혀가 받고 있는데. 아, 이제는 아이템을 바꿀까? 지금까지는 경험치를 잘 빨았으니까 어차피 죽구먼은 만렙이기도 하고. 완전히 세팅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야. 진겜. 마스터가 제일 좋긴 한데 저한테는 A급도 있거든요. 데미지 하나랑 65 좋습니다. 저 녀석은 이제 데미지 그게 있으니까, 보정이 있으니까. 얻은 마스터 가드 좋고. 광코모는 뭐 할래? 광코모는 느리니까 속도 할래? 어쌔신으로 가자. 사실 저 디스크도 많이 팔았거든요? 남아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너는 개수가 높아서 공격 디스크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속도를 갈까? 속도가 너무 밀리니까? 속도가 C밖에 없어. 그냥 공격으로 가라. 뭘 가야지 좀 어울릴라나? 이거 솔직히 나쁘지 않다. 이거 가자. 가자! 아이템 풀템이다! 어디 있을까? 나라면은 돌아가 있을 것 같아. 이키부쿠루로. 왜냐면 제가 부순 걸 후회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뭔가 있다. 유우의 기억이 왜 나와? 여기 없다는 건 그냥 가까운 데 있나 봅니다. 아, 이런데. 여기는 없지 않을까? 메인이 있었기 때문에. 와, 여기도 개판이다. 저쪽 거리엔 없을 것 같고. 이쪽 거리에도 없을 것 같고. 샤벨레옴은 완전체랑 같이 누워있어.
이타요, 류지다. 야,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요.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쓰러뜨리기 위해 찬물로 세수하고 왔습니다. 뒤졌다. 뭐, 야메테요, 류지. 에리카의 도코로니 가에테키테. 유고와 도코다? 유고를 통해서 치토세의 가타키가 토레룬다. 아이츠노 세데 치토세와 치토세가 에오 사마시타. そんな嘘に俺が騙されると思っているのか。エデン症候群が治った患者はいない。そんなのは子供だって知っている。それなのに、ちとせだけ運よく助かったってのか。本当なの？エリカがイーターで。エリカの話を俺にするな！ あ、 빨랑 싸워 그냥. そんなくだ。 오, 전보다 훨씬 멋있어졌네요. 그래픽이 좀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완전체죠? 두 번 지나했으니까. 성숙기 때가 너무 디자인이 이상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작아진 것 같다. 띠용. 네? 아, 바이러스였어? 텍스처 필드. 와우, 그렇게 붙은 선이네 내가. 일단 텍스처부터 풀자. 세턴 선이네. 텍스처부터 일단 풀고 아이템 빵빵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아, 해커의 싸움. 그리고 너는 아, 엑셀 부스트 해야겠지? 백신 추가요. 마러시 3. 아이고. 엑셀 부스트 추가요. 궁궁 전인 왕룡감. 와, 미친 한 방이야. 말도 안 돼. 아니, 어이 상실 진짜. 메모리업 나왔습니다. 이제 데려올 수 있네요, 아마게돈몬. 저렇게 짚고 간다고? 바비 인형 집도 짚고 가는데? 마타 데지몬을 타베테 힘을 되찾는 기다요. 이소이데 오와나이. 아, 진짜 약하다. 너무 어이없다. 류지가 우리들을 본기에 타오소토 するなんて 바르わけない. きっと 마이より 알카디몬의 영향이 強くなってるだけだよ. 알카디몬은 엔딩. 안나고토. 엔딩 이후 디지몬이니까 그냥 모든 면에서 다른 디지몬보다 세겠죠. 막 광역 특대 데미지 넣는다던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소레와 도가 어? 아라타도 흑화? 네지몬과 인간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좋은 감정,
悪い感情も人間が暗い思念に囚われていればデジモンの力はいびつになってそのいびつな力はさらに人間に影響を及ぼすってわけデジモンと人間にはそういう負の連鎖が起こるんですだからあれは正真正銘龍二の本音ってわけん？ああこれか長くなるから説明は省かせてもらうやり忘れたことがあんのを思い出したもんだな이털을먹다가발견한거야少し前から見ていたんだがこんな見た目だがそこそこ強いぜ龍二잡는거도와줄까라고합니다聞いちまったからな龍二の本音をあいつは俺と一緒だそれなら俺たちもここらで決着をつけ決まりアイカデモに欲しい쓸것같은데어저도움을받는다고갑자기해소하고왔더니정신이또렷해졌습니다心配しなくても人間は食ったりしねえよデジモンは約束できねえ冗談だよ어그어게스트로이상어어데려올까요아아니지아직훈련안끝났죠150차야지되죠이거지켜보니데미지훈련끝나면데려오겠습니다어차피언제데려오던거기서옮기니까이제는레벨업이던져질예정이기때문에당장바로써먹지못하고みんなのおかげだよ。게스트로얘가나왔다는건무조건기본적으로쟤보다세다는거겠지아이거그냥쓰죠어차피잡몹들나올텐데뭐아이템먹고가겠습니다먹여준다면아수준어도미네이션배터리이거이거데려가면되죠껴껴어고마워 VV 보상은이거야엑셀바라나여기또나왔다고좀가서아이템을먹고싶은관계로돌아다녀보겠습니다어아길이돌아다니는이벤트였나보구나같은장소루프하고있어데이터에손을써서에어리어자체를엉망으로만들었다유지짓이야똑같이갚아주자고바르타도도와주는거야도미네이션으로아추추몬이따로있어혼자서50포인트먼저몽롱한해커류지가안보이는데류지가안보인다고하네좋아요아르타를내가조종하게됐네요아근데추추몬은좀충격적인데뭐야아추추몬이있구나자50점먼저인데뭐달려가서먹으면되겠다너는그냥이렇게가고어쟤한쪽한명내려오긴하겠는데
어? 길이 없네? 추추문 쪽에? 어? 아니야 있구나. 추문이 20점 먹어주면 편한데. 아 그렇게 해줄건가 보다. 한 칸씩 가는게 낫겠죠 차라리. 그냥 어차피 어 이걸 지금 쳐들어오네. 어 적재적소로 딱딱 때리겠다. 백백백 제일 튼튼해 보이는 게 얘죠. 어 죽었다. 세상에. 드래곤의 길 패크. 왕룡은 왜 이렇게 데미지 세냐. 어 둘 다 죽었고. 좋아요. 한 번에 아웃. 2공으로 아르타 궁금하다. 완전체 3시면 꽤 세거든요? 선빵 맞기도 하고. 아르타 레벨 50에 세력 3500이야 겁나 세. SB 300이야 메테오 볼 의미 없죠. 강력 한 대밖에 못 때려. 인셉트 핸들러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냥 하위 호환인데? 이거 해야 되죠? 한 번만 써보자. 궁금하다 근데. 아, 바이러스 쳐놔야겠다. 한 방이네? 뚫고 내려올 수 있어? 이거는 충충 해야겠다. 바로시 3. 어? 안 돼? 러블리 어택. 아 미친. 대단하네 대단해. 별로 안 쎄. 너무 황당해. 아 걔를 왜 노려. 가르다가 으즈키야가르. 에? 마하로씨가 별로 안 세다. 뭔가 이상한데? 저기 단일 기술이 너무 셌던 것 같은데? 그 맞은 녀석이 약했던 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좋아요. 잡았죠? 쓰여기나 오타쿠가 공격을 시작했다. 기타. 아 파워 에너지 좀 싫다. 아 이것까지 쓸 필요 없었는데 솔직히. 너무 과소비했네. 아 드래곤이 임팩트 스케치 둘 다? 좋습니다. 사라지고 올라갈까?
아 좋아요 잘 왔죠? 아 저거 뭐 즉사기 같은 건가? 왜 불안하지 저 미스 뜬 거? 크로스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 쳐봐 아 근데 이상하게 듀쿠몬이랑 솔직히 왕룡검이랑 되게 쎄야 되는데 너무 쎄다 왕룡검 패시브 때문인가? 특대 위력 때문인가? 특대가 세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데미지가 더 높은데 이 녀석 쪽이 이 녀석은 그냥 때리겠습니다 풀에 뭐 유리한 건 없네요 이건가? 윈드클로 3 아하! 끝났다? 이번 건 별 양은 거 없이 길기만 했는데 키키 오늘 뭐 세노도 풀린 거지 성찬수의 무한루프도 해제해뒀어 근데 왠지 놓칠 것 같은데? 지금 끝나기에는 유지의 비중이 좀 크죠? 그리고 그 거시기 걔도 완전체까지 지나있기 때문에 더 지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나? 아 여기 거기네! 아까 마켓에 못 왔던데 얼티디크 얼? 아 여기가 뚫린 거구나 저기 잠깐만 어? 어? 아니네? 이거 부수전한.. 어어? 아 엔간이 하세요 아닌가? 오히려 반대인가 여긴가? 여기가 길인 건가? 아 그렇네 여기가 길이라서 저게 있던 거네 디지랩 저 가는 게 착각을 했구만 요 음아소나 몬 쿠테르자네 오레니모 와케테 쿠레요 류지 오마에 사나다도 쿤다로가 고하이 아이테니 이키갓텐자네 오마에가 혼토니 타오시타이노와 아 소다 오마에가 오마에가 니게나케레바 주도가 가이산스루코토모 나카타 오레토 치토세가 이바쇼 우시나우코토모 스베테와 오마에가 오레타치 우라기테카라 크루이 하지메탄다 난도모 이와센자네요 민나 오마에오 노존 오마에가 주도노 토프데 아리스즈케레바 소레오 소레가 오카도 치가이다 쯘다요 오레 히토리 이나쿠났다 쿠라이데 키에루 치임나라 最初からないようなもんだろ。それほどに惜しい居場所だったんならな。てめえ自分にできないものを俺に押し付けてんじゃねえ。それができたら俺じゃダメだ。柔道は真田お前に。 오마이니 무력한 인간의 고통이가 와かるか? 호에텐 자네요. 마케이나가! 산나다! 둘 다 흑화하니까 너무 웃겨. 아니 둘 중 한 명은 정상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흑화했어. 어 뭐야? 와. 너무 비슷한 레퍼토리로 지나가는데. 어. 아르카디몬가 진화했다. 사갔대나. 궁극체인가 보다. 아직 내가 한 단계 높죠? 모노즈키나 야츠다나.
볼까? 어, 뭔가 사람 같은 입이 됐네요. 디스트로이 캐넌. 걔들 때리냐? 당황스럽게. 어둠이고 얘는 빛이죠. 우리 캐릭터는 엑소부터 쓸 필요가 있을까? 주여도 또 한 방인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엥. 얘도 1.5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겠는데. 간 한번 보고요. 태왕 양단검. 아 뭐야. 참 어이가 없네. 그냥 때릴 평타 때려서 죽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대우는 했지. 왜 저렇게 약해? 와 데미지 9000. 어 DX 또 나왔습니다. 너무 약하다. 와타돌모는 왜 쐈던 거야? 주도를 쓰다. 민나. 오마이니 신수시테 아츠마테 이탄다. 오레자 다메다. 나제 이유 모 이와즈 사테 이탄다. 이와나카탄자나이. 이에나카탄. 와, 나 알카딤은 전혀 갖고 싶지가 않다. 엔딩 보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너무 약해. 도시테 팀을 続けられなかった. 근데 俺はな, 리우지. 가키노 코로니모 다치오 마모레나카타 코토가 아타. 나니? 맞다. 얘 유고 기억난 상태였지. 나카마오 우시나 즈토 마에카라. 주도노 나카마와 その せいで 犠牲 になっちまった. 언더제로で 仲間を 失ったと. だから 10度から 逃げた. 俺を もう一度 リーダーに と押す. 아! 逃げたんだ. 아, 아라타가 기억이 떠오른 게 나는 여기 흑하기 직전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언더제로 때 주드 때 옛날에 떠올랐대요. 유고가 해 버린 게. 아, 그래 가지고 얘가 얘 자기 친구도 그 식물인간 상태라 그랬거든요? 그게 그 유고였구나. 근데 왜 타코미는 기억을 못해? 유고를 기억했으면서 그때 언더제로도 기억했으면서. 이상한 놈이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유고는 기억이 났는데 유고랑 같이 갔던 놈이 기억이 안 난 거야? 그때만 기억났나? 거기다가 자기 과거도 막 중간에 봤는데 그것도 기억 못했죠? 오래와 거래가라. 昔 미스테치마타 다치오 타스케니 이크. 소시나키야. 나니모 하시마라네. 손나코토가 데키루토 오모노카. 얘는 무사히 나가겠지 아라타는. 어차피 이제 사이버슬러스에 합류해야 되니까. 어떻게 뭔 사건을 터뜨리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오래와 오래노 이바쇼 토리모도시니 이크. 俺の用は済んだ. あとはオタクの好きにしな. 치토세가 기다리고 있어. 이마사라. 너무 쓰라싸게 후디의 리더로서. 아마타렌나요. 마타 요시산이 탄온데. 병원から 連れ出してもらった. 무슨 왜 갈아입고 나왔대? 나고로 따그. 치토세. 무지다ったのか. 어, 유지. 어? 나니 치토사마니 메이크 가게막ってんだ. 에덴데와 아키타라즈. 東京中で暴れ回るとか何考えてんだこのタコ。いくらハッカーが無法者だからって限度ってもんがあるでしょうがボケ。しかもお得意様のザクソンの幹部ボコボコに仕上がって
俺たちこれからどうやってフーディエ切り盛りしていくつもりだっての。ハッカーっつったって一応客商売なんですけど、分かってますかそこんとこ。そんなんだからお前ネットカフェの経営だって俺が何度もフォローする羽目になるんでしょうが。そうだよ、しかも店だよ店。前回ってお前シャレになんねえだろうが。修繕費いくらすと思ってんだ。デジモンによる災害って何、何災。保険屋さんにどうやって納得してもらえばいいんだっつうの。よりによって俺の大好きなバイトちゃんの働き口まで奪いやがって。東京のど真ん中でデジモン出してんじゃねえよ、ブワーカ。リュウジ、俺はもうだ、ごたくはいいから帰って。おっ、왜노래가나와。여기서사건이터져야지남은29의챕터생기는거아니야。노래나오면서이제엔딩으로가는분위기인데。에이 俺が言いたいことは全部言われ。에리카도미묘하게한번풀렸고유우도해결됐고자엔딩인가어아니야아니야아노래도헤이트를해왠지얘오아도망간다다행이다이러면은스토리이어지는거죠유지흡수하고만약에한번더변신하고싸웠다그러면엔딩인데이제내가리더다띠의리더아悪い、おじは結局間に合わなかった。え、왜병원복에서사복으로갈아입고나간거야。みんなのせいじゃないよ。アルカディモンの暴走は誰にも止められなかった。今度は私も行く。助けるったって。アルカディモンを完全に倒してお兄ちゃんを奴から解放するの。そりゃ俺だってそうしたいけどさ、アルカディモンがどこにいるのかもわからないんだぜ。大丈夫、これがある。あ、개징그럽게생긴。イーター、安心して、襲ったりしないから。千歳を助けた時にイーターをハッキングしたでしょ。これはその情報をもとに私がプログラミングして作り出した新しいイーターだ。新しいイーター、これを東京中に。エリカ최종ボス感があるんで。私の目を増やせる。お嬢、寝てたんじゃねえのかよ。お兄ちゃん、여기서스토리끌고가기에는너무알카디보는좀압력이적고한마리밖에없잖아요。분명뭔가또터뜨릴것같은데그쵸。유우가해결됐는데너무다해결됐거든요지금。에리카가약간이제의심이됩니다。의심병인가。私も心配だよ、エリカ。一度しっかり治療を受けようよ。せっかく神代優子が治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てくれたのに。そうだ、ここはお嬢が売れる番。ユージが戻ってきたって。お嬢が元気じゃない。やだ、お兄ちゃんを探すのが先。リットの調整だって残ってる。いや、でもさ。ダメ、そうは言っても無理。いや、絶対いや。お嬢、エリカ、何よあんたまで。そいやな、何してんだアホ。安心して、峰打ちだよ。峰ってど。仕方ないよ、こうでもし、私がエリカでも。なんかどんどんお嬢みたいになってきてん。そう、つまり私のすることはさあさあ。そういう결국이오메츠케약케이스키가다해야되는거야。둘다병원에있으면 존나쓸모없어。치토세괜히깨웠어。심지어치토세깨운거랑유지가돌아온거랑별관계가없어。유지는그냥패가죽고돌아온거거든요。때려가죽고 그쵸？괜히깨웠어。도움이안돼，쓸데가없어。같이도미네이션배틀이라도같이하던가。와뭐지？나
そんな場合じゃないのはわかるけど、お前時間あったら掲示板の依頼見といてくれない？こんな騒ぎ起こしてまだ依頼が来てるかわかっ。フーディエはリュウジが帰ってくる。분량을여기서늘리겠다메인캐스트로메인이아니라서브캐스트로아세개남았구나아그럼아르카디몬으로끝날수도있겠는데아근데너무사이버슬로스스토리에서많이못벗어났네요나는어느분기점에서좀바꿔줄줄알았거든요그렇게까지안됐습니다이번목표는이제후디의존속을위해서캐스트를받는거죠한번캐스트라도받아놓고마무리할까요어서브3개생겼다스팀리맨메모리업 DX 어그거죠아까알포스 V 드라몬친구인매그로그라우머니뿔났다도와다오어다섯개네다세개다어재밌어보이는데뭔가어데려오면되겠다여기였어요아마게도뭐예이아마게돈몬레벨업했습니다아마게돈몬은뭐들래아마게돈몬은좋은것같다뭐디자인뭔가더허접해질것같은데아근데진짜그거있었어야되는데내가그거를왜안만들었을까그엑셀부스터를아이씨엑셀부스터효율너무좋은데갖고있었으면은카오스드라몬빼고초음국채넣는게더예쁠것같은데카오스드라몬을태화시켜서강코몬이랑카오스드라몬을이거를초음국채로바꾸는게나을것같거든요그쵸어차피멤버상으로는다필요없고강코몬이랑카오스드라몬재료도안들어갔기때문에뭘로진화시키느냐가좀문제인데아고민된다또뭐가있을라나오늘은뭐이렇게해서많은초고국채를봤죠사실상이제가장재미를볼수있는요소가아니었나싶고요유가해결이됐습니다유가해결이됐다는거는단순하게이제캐스트하나해결메인주기가해결된게아니라이 KSK 가후디에들어온이제가장근본이되는목적이해결이된거죠아이들되찾았으니까유스케란다유는어딨지근데근데이렇게해서 KSK 아이들은완벽하게되찾은상태가된거죠유는이제자신의이거를 일부를다토해내고흑화가풀렸으니까흑화한유해제흑화한유지해제흑화한아라타는디지부털월드로해제밀어서잠금해제그리고알카디몬은알카디몬만잡으면되네근데에리카가지금이상한이터만들고막쇼하는데좀불안하기도하고어떻게풀릴지다음시간에이어서가는걸하겠습니다이번에는많이만들었으니까다음에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다음시간쯤에엔딩을보게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오늘챕터한3개하지않았나요그래도이번에는아이번에는뭐디지몬도보고했으니까시간도좀공기처럼좀들어가있었죠다음에이어서가겠습니다뭐수고하셨고요메인줄기가하나끝나서좀이제간결해졌어요앞으로 K 가어떻게될지 UG 가어떻게될지되게이제복잡해졌었는데알카지몬만해결하면되니까다음시간에이어서가는걸로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뿅